역수가 다 먹으면 부자는 뭐 먹고 사나요? 이따가 감정할 때 보여드린 다음에 메이스 좋은 건 다 드리고 하는 거 다 드려요. 단 건 빼고요. 위켓! 재료 수업 이사할 만하네요? 이사 가지 말고 바퍼 수업 냅두고서 여기도 해. 왜냐면은 다 정리하고 이사 가면 어떡해. 재미없으면 어떡할래. 그 분명히 재료 수업 하면 재료 수업도 재밌거든요. 근데 본 수업 생각도 분명 남. 재료 아 본 수업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옮겨도 되는데요. 옮기셔도 되는데. 난 본 수업도 재밌는데 사람들이 제로제로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옮기지 마시고 그냥 추가로 하나를 하세요. 라그알 있지. 라그알 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한번 접근해보세요. 두 개 병에 너무 힘든데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두 집살림 힘들어. 힘들어요. 안돼 조심해.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있어. 내가 항상 여기. 우후. 여자랑 같이 하는데 아이템. 아 진짜 지금 커플이 같이 옮긴다는 얘기야? 펩 받줄 때 빨리 치는 질이면 보통 해줘야 되나요? 출출할 때가 가장 높다고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본 서버 유저분이 직접 연구하신 결과 엑셀로 막 해놓으셨는데 출출함을 하실 때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보통일 때 줄 때랑 별 차이는 없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출출할 때 주는 게 조금 더 빨랐다고 하시네요. 나 길드 있어. 무기 깨졌어요. 공속이 느려졌잖아. 활이다. 7강 성공하실 거예요. 9강 성공해야 돼. 다음에는. 근데 일단 그게 내가 너무 아까운 게 깨진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물론 재련했던 값도 너무 아깝지만 무기가 정말 좋은 무기였거든요. 아 아니야 그런 의미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균등 제대로 하고서 분배도 제대로 하고. 아 쪼집바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요. 연말 전에 또 한번 올 거죠. 내일 와요. 키우 추천하러 왔어요. 키우 추천하러 한잔했구먼. 육수야님 추천 좋아. 나눌 거 다 나누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생명보험에서도 지원해드리고 경험치도 나누고 다 하는 거예요. 짐승이 시킨나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액세서리야.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아가쭈쭈? 왜 사람들이 안 먹지? 안 팔려서 안 먹나? 맞아! 아가쭈쭈. 노비배님 추천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해. 이거 쭈쭈 이렇게. 이거 팔리나 근데? 아게 젖꼭지? 엄청 싸게 팔면 팔릴지도 몰라. 뭐 예를 들면 1000원에 팔면 팔리지 않을까요? 조심해요 제가 살게요. 튀어 저 멀리가 더 멀리가 그럼 얘네들이 어! 잘못했어! 잘못 눌렀어! 나 지금 나 하얀 포션 먹으려고 그랬어. 아 자 하얀 포션 먹으려고 그랬어. 살았어요? 대박 아니 나는 하얀 포션 먹으려고 그랬는데 잠깐 한시로 나가가지고 장비 정리 좀 합시다.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잘못해서 8이나 이겼었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어. 지금 방송을 하니까 다행이지 정말 모르는 사이에서 1대1 버티하면서 내가 갑자기 8이를 쓰면은 정말 배신감 느끼겠다.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버프 자라는 37 복사 팟가요. 이런 거 얼마나 이뻐. 진짜 이거는 캐릭터가 너무 이쁘다. 이분 보여요? 이런 분은 진짜 여자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냥 이제 물론 남자분들 중에서 센스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룩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신경 쓰신 많이 효과가 이렇게 나고 보이죠? 이쁘죠? 굉장히 이쁘네. 자 봐봐 무꼬님. 이거 뭐 그냥 괜찮아요. 2호비라 그렇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이거야 근데 다 그지네? 아까 전 좀 괜찮던 거 뭐 있었지? 클리버. 이거 괜찮았고. 이거는 글쎄. 이홉이라. 요거 세 개 드릴게요. 요거. 제일 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괜찮죠? 제일 좋은 오비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나는 창고를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지. 자, 가자요. 눈썹 이름도 하얀 빛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띄어쓰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하얀 띄우고 빛. 제로는 전생까지 있는 거야? 아니요, 2차도 없는 데야지. 2차도 없어요. 아, 근데 단검을 먹으러 온 건데 단검 쓸만한 거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그나마 한 개 먹었는데 그게 그지였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밤새도록 사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님들? 그냥 돈 주고 사는 수밖에 없나? 딱 지금 12분 남았으니까 16분만 같이 돌았다가 그 진짜로 안 되면 뭐 돈 주고 사든가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정말. 왜냐면 내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면은 좀 어? 노가다를 해서 파밍을 할 만한데 뭐 이건 진짜 노답이야. 빛이 안 보여. 초보 소드맨인데요. 추르기를 맞출까요? 트윈드 소드를 구할까요? 라그 본 서버예요? 아니면은 제로 서버예요? 캡틴 티모. 캡틴 티모 노래 알죠, 님들? 유튜브에 있는 거. 그거 가사도 다 외웠었는데 까먹었다. 도끼도 나왔어. 두 개? 핵이득? 오이, 오잉. 제로요? 양손이세요? 모르겠어. 좀 제로 검사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옵션 좋은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미안해. 아, 이거 이동이 안 돼가지고 저분 무조건 드려야 돼요. 저는 스틸로 먹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은데 드롭되면 무조건 복사님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 다음 오이는 드릴게요. 오이. 그리고 티모 노래도 좋고 리신 노래도 좋고 이따가 함께 같이 들을까? 리신 너무 웃겨 그거. 뭐 랄랄랄랄랄라 호하 호하 후 이러면서 되게 웃겨. 근데 그게 룩이 실제로 있다며 노래. 막 권투 선수 같은 그런 룩이 있다며요. That is the kidding. 아, 무기요? 여기요? 해킹당했는데 뭐 OTP를 했는데도 해킹당하면 복구 잘해줘요. 근데 그냥 본인이 좀 관리를 못하셔서 당한 거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민정 좀 부탁드립니다. 카드 울프 카드. 뭔가 공속이 느린 느낌이 드는데? 아, 민증을 안 받아서. 크리티컬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 16분 남았는데 요거 할까? 연마제? 먹을까? 울버린 받... 아니요, 울버린은 그냥 있으니까 받았지. 울버린이 귀중한 무기에 박을 만한 카드는 사실 아닙니다. 내가 할게. 토르님 오셨으니까 어서오세요. 현질 안하고 캐쉬를 오늘 캐쉬 풀렸길래 캐쉬만 10만원 했습니다. 아, 타격감 좋죠? 어디갔어? 여깄다. 저쪽은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200 남았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로 현질할 거 많아요. 결국에는 내가 비싼 캐쉬를 써서 내가 강력해져서 내가 원하는 장비를 내가 파밍하는 것보다 이 서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쫙 풀려가지고
장비를 해서 그 중에 많이 나온 아니 그 중에 굉장히 귀한 게 나왔다. 그거를 돈 그 제니를 주고 사거나 뭐 현금을 주고 사는 그런 게 사실은 더 빠르죠. 능력만 되시면. 어 당근 넣었어 당근 넣었어 당근 넣었어 당근 넣었어 당근. 아씨. 화가 난다. 아 내가 할게요. 구해줄게요.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어딨어? 아니요 조심해. 컨터플라이 카드도 지금 나오나요? 아니요 여기는 M읍이랑 P읍 이런 옵션이 없다고 했습니다. 50인데 오키시에 뭘 박아야 될까요? 너무 비싼 거 박지 마. 물론 오키시가 귀한 단검이면 좀 좋은 걸 박는 게 좋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랩제 70단검도 풀리고 한대요. 걔네들이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또 바꿀 거 아니야 70되면은. 뭐 깡댐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주 가는 사냥터 등댐이 낫지 않을까? 근데 단검에 중형받기 진짜 아깝지 않아? 아니 활에 중형 보온도 박으면은 안 그래도 100%인데 거기에서 또 중형 데미지 증댐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 단검이 중형 잡으면은 75로 깎이는데 거기서 보온도 박아봤자 그래봤자 100%가 안 돼. 님들 우리 도둑들 너무 불쌍해요. 덱스 몇 주셨나요? 덱스 31이야. 눈썹이랑 제로랑 뭐가 달라요? 그거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뭐 그것도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요. 서명 운동해야 돼 님들. 우리 내일 꼭 내일 그래야지 이제 좀 우두두두 올라올 거 아니야? 내일 같이 1대1 문의에다가 도둑 단검 페널티 너무 부조리하다 너무 불공평하다. 그 1대1 문의 넣자. 안 해주려나? 응, 안 돼. 니네 대신 공속 빠르잖아? 이러려나? 오힘이 쓰면 되잖아. 아니,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내가 오힘호를 안 쓸 수도 있는데, 괜히 페널티가 있어서 그 오힘호가 강제가 된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잘 터지지도 않아요. 제가 본서버에서 스모키 모자 쓰고 있는데, 스모키도 제가 완전 공속 193에다가, 그 물리 타격도 되고 거기에 반사 타격도 되는데 엄청 많이 때리는데도 스모키가 안 터질 때는 또 안 터진단 말이야. 근데 하다못해 제로 서버에서랴. 초록이 곤 저거는 우리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우리 거예요. 먹지 마요. 아니 님들은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 화살통이다. 암석 화살통. 아 검사 고마워요. 어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 어딨어? 아 이분이 우리 복사님인 줄 알았어. 내가 때렸는데 나한테 안 온다. 어, 각궁 어택 50 노강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몰라. 비쌀 것 같아. 아니, 패치는 나중에 그 개발자에서 보니까 도둑만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주긴 해주겠죠. 도둑만 빼놨을 리는 없어요. 로그만 빼놨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세도 같이 빼놓은 거 보면은 분명히 해주긴 해줄 거예요. 뭐 도둑만 쏙 빼놨을 리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또 너무 깊게 들어가서 또 이런 문제로 또 싸우지 말고 해님들. 그냥 라그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지. 뭐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라그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의견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분 남았어. 3분 됐다. 조금 남았다. 으아 저는 로그 할 겁니다. 우와 장비
입이 잘 안 떠. 엄청 안 떠. 지금 계속 했는데 단검 두 개 먹었어. 난 남들 세지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 남들 세진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 공성할 것도 아니고. 네, 연마 도구. 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니를 살 수도 있습니다만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경험치 어마어마하게 주네요. 그런가요? 많이 주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잡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 들어온 지 지금 몇 시간 되는데 겨우 한 십몇 퍼 올랐어요. 공속 동물로 별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세 번째 뭐 옵션 있죠. 세 번째 옵션은 거의 없다시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맞춰서 그 사냥터를 정하기는 좀 17퍼 정도 올랐어요. 거기에 곤충 붙어있다 그래서 곤충만 잡고 다닐 건 아니잖아. 웬만하면 곤충을 좀 선택할 뿐이지. 사이드 와인더 카드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이드 와인더 카드가 박혀있는 몹에 더블어택이 발동되는 겁니다. 내가 더블어택을 다 그 레벨을 다 올린 상태의 도적 계열이면은 당연히 더블어택이 될 거고, 내가 만약에 궁수인데 더블어택 카드를 박았다 그러면 더블어택 스킬을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드 효과 때문에 더블어택이 나갑니다. 물론 레벨은 적겠지만 거기 써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써있잖아. 어! 끝났어! 굳이 굳이 그치, 진짜 1% 너무한다. 어택 퍼센트로 붙는 건 저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스태프 드릴게요. 스태프가 제일 낫네요. 마음에 드시오? 재료도 골피 안 돼요. 제 도둑은 그런 더블 어택을 찍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도둑이 어쌔신이 돼서 카타르를 써요. 그럼 카타르를 쓰면은 카타르는 도둑인데도 불구하고 카타르를 착용했을 때는 단검이 아니기 때문에 더블어택이 발동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더블어택은 배워놔서 이거를 활용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카타르인데도 불구하고 더블어택이 터지면은 겁나 세지잖아. 카타르에 더블어택 되는 사이드와인드를 박으면은 사이드와인드 카드가 발동되면서 동시에 내가 배운 더블어택 10레벨도 발동이 되니까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크리티컬까지 터지면? 왜냐면 카타르는 크리티컬 두 배거든. 그러면 크리티컬 터지면서 더블어택까지 되니까 겁나 세지겠죠. 로그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요. 아! 이거 이제 집에 가! 빨리! 빨리 집에 가! 나 이제 그 각성도 없어. 빨리 가! 아, 님들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국사님이요. 국사님 빨리 가요! 님 가면 저도 갈게요. 빨리요! 텔레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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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고마워요. 극적극적. 어세한테 좋은 거네요? 뭐 어세한테도 좋고요, 뭐. 제 사이드와인더는 가면 갈수록 또 더 많이 풀릴 거야. 사이드와인더 그 사냥터 자체도 좀 좋은 사냥터라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만들고요. 그래도 경험치 언제 오르나 싶었는데 20% 올렸대요. 그쵸? 나는 오크 던전이 50레벨인 줄 알았는데 59레벨이라며? 맞아요, 님들?만 오르나요? 네? 브론즈 될 거야님 추천 좋아. 감사합니다.